안녕하십니까. 스바 3001교도 3001법문 자바함경 2097회차 수길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525 증질바라문경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바라내국에 선인 살던 노경원에 계셨다. 내지 존자태 못 건네니 말하였다. 나는 길에서 한 중생을 보았는데 몸에 더러운 똥으로 치를 하고 역시 더러운 똥을 먹으며 허공으로 날면서 더러운 냄새에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지 했는데요. 불고 제비고 차중생자 과거세시 어차파란회성 위자재왕 사바라문 이증질심 청가섭불 성문승 이분착반하 신회 중숭 연사 최고 이지옥 중수 무량고 지옥 여제 금득 차신 속수 사고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생은 과거세의 바라내성 자재왕의 스승이었던 바라문인데 그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섭불의 성문승을 초청하고는 밤밑에 똥을 깔아서 여러 승가들을 괴롭히려고 하였나니 그 죄를 인연으로 해서 이미 지옥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지옥에서의 죄가 남아 지금 그런 몸을 얻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해 있는데, 자, 가섭불이다 라고 해 있는데, 자, 가섭불은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 또는 덧붙다에서도 공부를 했죠. 과거 칠불 가운데 여섯 번째 부처님이죠. 현겁천불의 세 번째로 석존의 전생,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수명이 2만 살일 때 출현했던 부처님인데, 종성은 바라문이고, 성은 가섭이고, 아버지는 범덕, 어머니는 제주이고, 아들은 집군이라 하고, 급비 왕의 수도 베나레스에서 태어나 니아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하고 한 번의 설법으로 제자 2만 명을 제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제비고 여대 못 건넨 소견 진실불이 당수지지 모든 비구여 마치 대못 건넨이 본 것은 진실하여 다르지 않나니 그대들은 가르침을 받아 지내야 하느니라. 불설 차경이 제비구 문불소설 환희봉행. 부처님께서 이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은 제526 불분 유경인데요. 여시야문 일시 불주 사유 기습 고도관 내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사유 기습 고도원에 계셨는데 내지 존자 대목건년 언 아로중현 일대 신중생 두상 유대 동화 치연 만중 군통 유관 신체 승어 이행 제곡 호호라. 존자 대목건년이 말을 하였어요. 나는 길에서 한큰 몸의 중생을 보았는데 머리에는 큰 구리쇠로 만든 솥틀이고 그 안에 끓는 구리물이 가득하여 몸으로 철철 넘치며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지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3000교도 3001법문 자바함경 209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